이모, 일하러 댕겨요?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왜? 네? 일하러 왜 안 가요? 일을 원래 안 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아니, 아니요. 그 전에 일 하다가 네. 지금은 쉬고 있어요. 왜? 그냥 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지금 네. 그런 공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수 돼가지고 뭐 좀 한번 해보소. 내년에? 네. 올해는 봐야. 올해는 봐야. 조금 이, 급해요. 뭐가 급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맞아요. 어? 마음이 급하면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부러지기 십상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랬으니까 올해는 조금 지나고 나서 네네. 내년에 꽃피는 춘삼월에다가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네. 내년에 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고 이 지금 기후생에 나라천 대주가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강하고 대화 안 되고 네. 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직성이 많이 뻗쳐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서는 못 쓰니까 아, 네. 근데 이혼수는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랬으니까 조금 참고 사시고 아, 편하게 네. 좀. 근데 우리 가정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 집안에 네. 지금 이 병자생 말고 네. 지금 이 귀묘생이 지금 차남자손이 신의 줄이 조금 비치는 네. 상황이다. 둘째. 어, 신의 줄이 조금 비칩니다. 아. 그랬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무당의 길을 가는 거는 아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요런 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이가 엎치락뒤치락 할라 굉장히 좀 엄마가 마음을 쓰고 이래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뒷배를 붙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 스스로들 전부 다 사주성가를 하든 시험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지금 홀로 서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어? 근데 밑에 자손이 굉장히 깜찍한 자손이라 그래. 할머니가 네. 영석하고 똘똘하고 다 좋고 끼도 많고 참 좋은데 네. 이게 어디에서 드는 가물인지 자꾸 그거를 발휘를 못하고 네. 계속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조금 해결을 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리고 준혁이는 이 나랏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자손이 그런 거에 조금 저 재능이 없다. 아. 스스로가. 네. 어때요? 지금 큰애는 뭐 튀어나간다. 네. 직장 생활에. 네,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싫다 좋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잘하고 있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지켜는 보는데 네. 쌀알이 튀는 것을 보니까 아, 네. 한번 또 이렇다 저렇다 소리가 나오겠어. 그 정도 하면은 많이 참은 거거든. 어? 저거 뭐 우리 애기가 우리 큰아들이 아, 그랬으니까 그렇던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가시다 부모가. 네. 어떤 날은 자다가 눈을 비비고도 내가 여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자손이야. 지금도. 근데 한번 네.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네. 그게 사주팔자대로 못 갈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랬으니까 직장간에 상사라든지 네. 누구라든지 네. 옆에 사람이 굉장히 우리 큰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쪽이 있어. 그랬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스스로 뭐로 다른 진로를 찾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올해 안에 있을 거요. 올해? 예. 그 이직을 하게 될까요? 그렇겠죠. 이직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행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비쳐서 뭐 그랬으니까 그런 네. 줄 알고 무당 말은 뒤에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맞죠? 유명한 만신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앞에 있는 거 네, 맞아. 조잘조잘 해봤자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사회생활 좀 하면. 근데 우리 좀 이제 우리 둘째 아들 굉장히 사주도 좋고 사주도 높아요. 높은 자손이라 네. 굉장히 좀 이 우리와 가는 길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네. 지향하는 방향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자손은 그 줄을 좀 걷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금 유씨 집안에 할머니가 두 분이고 네. 그리고 양자로 갖는 할아버지도 하나
계신다 그래요. 그런 가물들 때문으로 네. 인해 가지고 했는 거니까 복잡한 일 아닙니다. 네. 걱정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만하면 괜찮고 네. 그리고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모가 네.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아, 네. 박복하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여져.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화합이나 성불이나 이런 것들은 차분차분히 있을 거고 걱정하지 말고 이만하면 괜찮지. 네. 그래도 나중에 동지 지나고 나가고 네. 신수나 보러 댕길 일이지 뭐 크게 저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자가 들어오는데 네. 그 부모자가 들어와가지고 불쌍하다 어쩌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는 구슬한다든지 이러는 집 자체가 못 돼. 그런 네. 거는 없어. 네. 그랬으니까 제사를 잘 지내주고 네. 그리고 밥 한 그릇이라도 그런 누구든지 와서 네. 처진 조상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만 조금 써주세요. 네. 그리고 준유애 같은 경우에는 수수밭단지 하나 갔다가 티셔츠 하나 갔다가 네. 그냥 살짝 이렇게 좀 눌러주면 그거 좀 이 살을 걷어주면 사는데도 시장 없고 괜찮아요. 큰애? 작은 애. 작은 애. 큰애는 괜찮아요. 아 그냥 나 지가 한다 그런 거 그냥 예예예 예, 알아서 하는가요? 예. 그래서 걱정이 안 돼. 둘째만 좀 빌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아요. 네, 괜찮을까요? 예. 근데 우리 큰애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자손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자손입니다. 네. 그리고 평탄하게 살 거고 근데 우리 밑에 자손이 사주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예? 그 사주가 좋은 애들은 귀신도 좀 잘 따르는 모양이고 인간도 좀 잘 따르는 모양이고 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예?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여쭤보실까? 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아프고 이런 건 없을까요? 예. 미연에 네.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화해 주시면은 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갖고 네. 뭐 부족 쓴다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음이 괜찮다 싶으시거든요. 네.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옷까지 갖다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작은 애는 네. 옷을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혹시 한 가지만 그 큰 애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뭐 투자라고 뭐 이런 주식도 조금 하고 저희 신랑도 하고 이런데 해도 그냥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그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텐데 네.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맞습니다. 이게 직진 근성이 있고 네. 뒤로 굉장히 이 주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 성향들이 맞죠. 굉장히 안 맞죠. 네. 이모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하든 버릇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이 남는 스타일이고 네. 막 본전 생각이 돈도 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직성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가 네. 직성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들어. 그 사람은 지금 직장생활만 계속 했는데 따로 사업은이라든가 아니 없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계속 네네. 하는 게 제가 뭘 그래서 조금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중에 네네. 내년에 생각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제가 뭐 소재점 조금 있긴 한데 네네. 도대체 어떤 쪽으로 제가 조금 하면은 잘 만드는 것 쪽으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장사가 네. 원체 그 상업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일단은 재밌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네. 진로를 선택할 때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되거든. 네네. 돈은 적금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네. 선택해서 하면. 네. 할 때 네. 내년에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방위나 뭐 이런 거는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내년서 들어서. 그랬으니 동지 지나고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제 신수 보고 하면 네. 그때 어느 쪽으로 아군이 드는지 행운이 드는지 알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